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영국의 법에 따르면 당신은 적어도 16세까지 학교에 다녀야 한다. 무엇무엇에 따르면 according 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law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 영국에 있는 법입니다. In England. According to the law in Englan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법은 뭐뭐라고 말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The law in England says tha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적어도 16세까지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에 있어야 한다.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머물다. Stay in school.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를 쓰면 됩니다. After stay in school. 언제 언제까지 이런 표현? 그렇죠. Unti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다음에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 At least 이 표현 쓰면 됩니다. Until you are at least 16세.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무엇무엇에 따르면 according to 이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무엇무엇이 무엇무엇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says tha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에 있어야만 된다. 그런 의미에서 stay in school 이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은 at least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CSE라 불리는 시험을 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 시험을 친다. 영어로는 take an exam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입니까? 뭐뭐라 풀리는 이 표현이죠. 이때 쓰는 표현 called가 있죠. 그래서 called GCSE 특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정원사 덜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시험을 치다. Take an exam. 뭐뭐라고 풀리는 call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생명체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이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 생명체 Living things
그래서 living things 다음에 연관되어 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이때 쓰는 표현 relate to를 쓰면 됩니다. Living things relate to 서로에게 서로는 one another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 환경 영어로는 environm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d their environment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찾기 어렵죠? 예. and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and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one another. 그리고 their environment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 고리는 relate to입니다. 이때 이 to가 and 다음에도 반드시 명시되어 줘야 됩니다. to가 빠졌던 거죠.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생명체는 living things.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relate to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는 one another. 환경은 environment.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에너지로 바꾼다. 식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plant.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plant.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라고 하는 표현. 다음 int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꿉니까? 햇빛이죠? 햇빛은 sunlight. 다음에 into, what energy?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 turn A into B. turn into라고 하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